안녕하세요. 드디어 ICO 100회 출시하면서 정말 나도 그 JTBC 방송이나 KBS처럼 할 수 있을까? 거기서도 못하는 기능까지 다 하시게 되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여러분 PC에서, 여러분 노트북에서 지금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의 웹사이트에서 여러분 정보를 보내시면 저희가 설치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 약간의 가이드를 해드리면 처음에 너무 엄청난 방송 얘기니까 약간 당황은 되겠지만 멋진 방송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단계 스튜디오 가셔야 되잖아요. 방송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능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장면, 아이스튜디오 장면입니다. 장면 실제로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이런 카메라, 지금 이 카메라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카메라를 쓰고 또 다른 카메라를 하고 이런 다림의 로고도 넣고 하는 것이 다 우리는 스위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작동한 것은 여기를 누른 것입니다. 누르면 장면에 그 화면에 나오게 된다. 스위처 믹서, 픽처 인 픽처라고 하는 단어죠. 방송에서 어깨걸이 아나운서들이 저는 손석기 대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장면에 나왔다가 그것을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런 스튜디오에서 하게 될 때 스위처 믹서, 장면 어떻게 만들고 카메라 액션 하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200, 300, 400의 이 지미집 기능을 넣다 보니까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방송이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저희 그 자료를 PPT를 한다 그러면 여기 PPT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PPT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iStudio는 노트북이나 이런 스튜디오, 기존에 여러분이 있는 방송 스튜디오 혹은 여러분 사무실의 그린만 초록을 혹은 파랑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된다. 지금 크게 만들면 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닥에 다리에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크로마키 조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크로마키 세팅에 가면 이제 그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을 제가 한번 여기다 띄워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패널에서 아까 장면을 띄우고 그 장면에 들어가서 여기 안에 메뉴죠. 거기서 이 메뉴, 아이스 메뉴 중에 라이브 크로마키를 들어가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이 크로마키에 들어가는 이것은 전부 다림의 방식입니다. 전 세계 어떤 크로마키를 보더라도 다림의 방식을 쓰는 데는 없을 겁니다. 자체 특허 기술, 특허는 내진 않았습니다만 자체 기술을 이렇게 돼서 여기에 컬러 존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원 클릭, 오토키를 누르면 이렇게 탁 나오죠. 오토키만 누르면 다 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뒤에 벽에 제가 파란색 적을 달았기 때문에 약간 더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제 방에 이 크로마키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파란색 테이프를 달았습니다. 페인트가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빠지게 해야 되니까 그 레인지를 약간 변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좀 이상하게 해도 다 완벽하게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화면 다시 제가 그 보여주는 화면을 바꿔줘서 이제 보면서 하게 되면 이 크로마키를 한 다음에 스튜디오를 여기 여러 가지가 이제 제공됩니다. 설치 한번 딱 있으니 클릭하면 이게 뜨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건 똑같은 것이 여기에 그 스탠딩이라는 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니까 이게 책상입니다. 이 책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책상은 인공지능을 만든 겁니다. 이걸 이 바닥으로 놓고 이 강사를 약간 뒤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 다리에 보면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가상 버처 스튜디오에서 그림자 생기는 거 어렵고 또 책상에 손 올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 이 백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몇 가지 비디오들을 보면 그런 기능들을 여러분들 쉽게 하는 걸로 그 특수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손이 나오고 그림자가 생기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하지 못하는 기술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스튜디오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느낌을 주면서 되는 거죠. 그때 이 스튜디오의 컬러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약간씩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토샵에 가서 하지 않고 여기 직접 하는 툴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면 이 벽의 모양을 지금 인공지능으로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하는 거죠. 저때 저 뒤에 있는 배경 또 여기 있는 컬러 이런 걸 조정해서 쓸 수가 있고
이때 저 배경에 그 그림을 하거나 이 사이즈를 조정하는 걸 마음대로 해서 느낌을 만들 수 있다. 저 배경이 지금은 이제 저 도시에 그림이 가고 있는데 약간 인더스트리 느낌을 내는 그림. 이것도 미드저니에서 배경 좀 만들어줘 해서 생긴 겁니다. 만약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컬러풀한 걸 넣으면 조금 더 자극적인 그림이 나오고 이게 너무 밝다 하게 되면 여기 알파를 가지고 약간의 어두움을 해서 좀 더 집중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 하에서 한번 그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 다른 스튜디오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치하면 이제 가는 스튜디오인데 뭐 이런 그림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미드저니나 이런 데서 카메라 시각을 달나름 잘 정확히 맞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튜디오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약간 자로 변경하고 이때 여기에 어울리는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모니터 배경을 약간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커브도 좀 줘서 이 느낌이 약간 몰입감이 되게 하고 이렇게 키워주면 이렇게 키워줘서 이만하게 하고 커브를 더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키워줬다. 이것이 3D 엔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 3D 엔진의 소스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회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거를 언리얼이나 유니티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걸 만들어내는 것이 다 다림이 가지고 있는 자체 엔진을 썼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더 키우고 싶으면 여기서 더 키워서 이렇게 해서 이런 스튜디오에서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스티브 잡스 강의처럼 해서 크게 한다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약간 돌려주고 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걸 더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 강의들을 하고 자막도 이게 After Effects를 알면 이 안에서 자막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막 쪽에는 그 버추얼 카메라인 데 가서 여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넣으면 단순한 거 위에 글씨가 하기도 하고 이것을 끌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강의는 발이 저 벽에 닿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가서 자연스럽게 조금 줄여서 약간 올려주면 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이 모니터도 뭐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모니터의 프레임의 컬러를 변화시키려면 여기서 컬러만 변화시키면 됩니다. 여기다 올리는 우리가 제공한 여러 가지 툴들을 써서 그에 맞게 올리고 그 컬러 역시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은 앞으로 100년 동안 볼 영상의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여기다 넣고 쉽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알파를 살짝 주면 뒤와 어울리는 것이 되고 보통은 이제 방송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알파를 줘서 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그 방송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 iStudio라는 것이 페이스북에 가서 방송하기를 누르면 거기 리스트 중에 카메라에 iStudio 클릭하면 나가게 됩니다. 라이브 방송이 되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줌에서도 줌에 들어가면 iStudio 이름이 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게 됩니다. 줌에서 설치하면 이 그림이 스크린 쉐어로 나가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켜서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하는 파워포인트 강의가 되고 이 강의실 이 큰 화면에서 뭐 선생님 더 작게 해도 되죠. 선생님을 그리고 느리는 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강의실에서는 이거밖에 안 쓰니까 이걸 켜고 한 모니터에 저 출력하면 지금 이 화면을 교실 저쪽에다 넣는 거죠.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있는 방송실 그 혼자 있는 이런 아이솔레이트한 방에 가서 그린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거를 기존의 방송장치에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이 방송국 여러분 하는 이런 JTBC상 멋있는 방송을 마음대로 그것도 인공지능이 만든 기능을 써서 가게 됩니다. 물론 노트북에 설치를 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크로마키 없는 데서는 AR 믹싱, AR 스튜디오로 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넣고 했으니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고 그린이 천 하나 가벼운 걸 붙여놓으면 버추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는 이 공간에서 아이스는 아까 보인 대로 이런 메뉴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뭐 이런 노트죠. 파워포인트 노트가 있으면 이 아까 한 것처럼 자막을 여기서 키면은 자막에 그 글씨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스튜디오 팩, 우리로 한 이런 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음 장을 넘겨가면서 이건 뭐 그냥 있는 파워포인트 하나 올린 겁니다. 쓰는 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 그림이 이제 AI 스튜디오로 우리 뭐 방송에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그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잘라서 파워포인트 나오면서 약간의 배경을 넣고 자막 넣는 게 방송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하든 또 여기에 특수 기능이 있어서 이걸 AR 믹싱 제가 이제 여기 동산에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에 주로 가게 되는데 깜깜한 밤에 갔을 때는 또 약간 거기에 어울리게 만든 스튜디오 보시면은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써서 지금 있는 노트북에서 프로젝터로 연결했다. 프로젝터는 이 출력 화면이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 화면에서 다음 장을 하면서 강의를 해도 되고 그냥 선생님 여기만 보고 원 클릭만 하면 다음 장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페이지가 넘어가는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넘기는 게 있겠지만 이게 지금 크로마키 상태가 있지만 크로마키 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를 합성해 여기 은은하게 넘어가는 디졸빙 효과를 주게끔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가상처럼 느껴지는 AR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나는 방송국을 다 만들어가면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 여러분 노트북 안에는 다양한 인풋을 하고 있는 USB 포트가 캡처가 되고 요즘 USB 3.1, 3.2 넘어가면서 아주 정말 고속의 비디오를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연결되는 순간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각 비디오들을 매 프레임이 넘어갈 때마다 프레임 버퍼라는 데 세워서 걔를 3D 엔진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스위칭 믹싱 하게끔 만드는 실질적인 스위처 믹서의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구현시켜서 과거에 아날로그 스위칭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의 프레임에 DMA로 메모리로 까는 것을 스위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메뉴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들이 프리뷰 버튼이 돼 있어서 학교에 있는 스위처 믹서 보면 그 하얀색 버튼들이 돼서 그걸 눌러서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버튼이 아까 이거 카메라 2로 했는데 맞아 눌러보고 T바로 스위칭하는 게 스위처입니다. 그게 지금 프로덕션 스위처 같이 픽처 인 픽처 이런 걸 자유롭게라고 지금 저 돌리고 이런 걸 하면 이펙터가 들어가면 거의 억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노트북에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되는 거로 노트북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이런 이제 전자 교탁 같이 보이는 거지만 교탁에다 넣고 우리가 약간 TV로 나가고 오디오 연결하고 한 것이 전자 교탁 아니겠습니까? VR 전자 교탁을 다림에서 아예 렉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스피커, 마이크, 카메라 연결하면 되고 여기에 트래킹 카메라를 넣으면은 교실에서 트래킹도 되고 수업 녹화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버전을 월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또 이 대중적인 방송 문화를 여러분에게 줘서 데스크탑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이 스티브 잡스가 데스크탑 컴퓨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방송국 데스크탑 방송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스를 넣으면 되니까 저는 스테이션 영어 방송국이니까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가 되게 된다. 그것이 아이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는 이 그림을 저는 대강당 교실 등의 프로젝터에 특히 대형 교실에 프로젝터가 여러 개 다른데 파워포인트만 나가죠. 이걸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켜서 이 대강당 안에 PPT가 나올 때와 선생님이 같이 나올 때 이것이 나오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교실이 다른 데로 나가니까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 제가 뭐 이 파워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이 페이퍼포인트를 가지고 이 스크린이 나오는데 얘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여러분이 그 상위 버전이 AI 기능을 하면 사람이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쳐다보면 탁 돌아갑니다. 이걸 누르지 않아도 물론 누르고서 가서 설명하면 됩니다. 여기 다음 장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거 제가 중국에서 실제 이 그 M스튜디오라고 당시에는 아이스 400 버전을 가지고 이 자료를 이 LED 크게 된 데서 이렇게 현장 중계했습니다. 이 하는 분을 크게 보이게 그때 뭐 준비돼서 간 게 아니라 제가 순간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인 건데 LED에다가 보이거나 프로젝터 여기도 그 이러닝 센터에서 저희 코엑스에서 두 개의 프로젝터로 와이드 스크린을 만들어서 여기 아이월이라는 우리 제품이죠. 아이월로 스크린을 다 해가지고 거기다 다양한 장면들 구성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 핸드폰으로 노트북 화면에서 바로 나가게 되고 두 개의 스크린 프로젝터 화면에다 켜놓고 하거나 할 때도 교실에도 이걸 보고
또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보는데 교실 안에서도 이걸로 학생들한테 이걸 보이는 것이 저는 인클래스 프리러닝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은은하게 크로핑 영역을 잡아주면 여기 은은하게 나와서 AR 스튜디오가 되는 기능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를 써서 교실에서 일반 수업을 하는 즉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보고 일반 수업을 하는 걸 소프트웨어 라이스를 돌려놓으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합성해서 저장하고 전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이브리드 교실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온 방식으로 아이스를 교탁에다 넣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200을 쓰게 되면 더 멋진 방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100 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멋진 방송국을 직접 구현해서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소 100 출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면서 사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줌이 처음 나왔을 때도 줌 나온 지 한 5, 6년 되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줌이. 그것처럼 이 아이스튜디오도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다소의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그 컨셉을 이해하시면 바로 익숙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스튜디오를 그리는 것부터 이렇게 실시간 강의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멋진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선생님이 더 멋있는 느낌에서의 수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도 미드저니가 또 이 스튜디오에 있는 이 월도 다 미드저니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한 것인데 참고로 여기 있는 스튜디오 그림을 아까 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예, 뭐 이런 데서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이 그림이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가고 거기에 맞게 이 장면을 이렇게 조정해 주면 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바꾸는 것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이 기술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한 장면, 두 장면, 세 장면, 네 장면 혹은 다섯 명이 대담을 하는 것 또 복합적인 그 토크쇼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5000 시리즈가 되겠고 한 카메라, 즉 강사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는 게 2,3,400에서 되는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가 되고 400이 되면 더욱 다양한 멀티플 스크린이 보이고 200이 되면 예, 애니메이션 쭉 들어가고 나오고도 하는데 방송국에서 그렇게 쓰는 데가 많지가 않을 정도로 이런 단순한 방식을 많이 쓰니까 이런 환경에서 그냥 수업해도 된다.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된다. 여기도 보시면 이 뒤에 약간 은은하게 준 것은 배경하고 컬러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초록색이 있어도 크로마키 다 빠지게끔 만든 특성이 있는 장비고 스위칭하면서 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걸 언제나 넣어서 직접 파일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동영상을 플레이하면서 이 안에서 갑니다. 우리 전자지판 같은 파워포인트에 뭐 쓰려고 그러면 스크린 캡처해서 그리잖아요. 아이스튜디오는 완벽한 파워포인트가 안에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방송 출시하는 기념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다림에 연락하시면 크리스마스 때까지 금년도까지 2만 원 월 되는 걸 하고 있는데 내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것을 신청하신 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 예산 안에 되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